조절하기 이보다 더 좋은 연습법은 없어요. 네, 다음. 그다음에 요거 있죠. 그 오른손 소프라노 소리라면 그다음 알토 소리. 네, 이게 소프라노. 네, 그 표시해 놓은 곡에 이렇게 들려야 돼. 소프라노가 알토한테 선율을 넘겨주는 느낌. 바톤 터치. 악보가 처음에 피아니시모 나오고 여기서부터 피아노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아주 작게, 얘는 그냥 작게일까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처음은 정말 고요하게. 난 고요하게 말하는 거면 그다음 피아노 여기 31번째 마디, 여기는 목소리가 조금 볼멘 목소리 있죠. 울기 직전에 약간 볼멘 목소리. 감정이 그만큼 고조된 거. 이걸 감정의 고조로 생각해야지 볼륨으로, 얘는 작게, 얘는 뭐 조금 작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산으로 가요, 연주가. 막 소리 빠지고, 소리 빠지든지 아니면 너무 시끄럽게 나든지, 이게 자꾸 피아노를 이공계같이 얘는 아주 작게, 얘는 그냥 작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감정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고요하게. 정말 고요하게. 그다음 31번째 마디는 조금 볼멘 목소리, 좀더 고조된 목소리. 이걸 감정으로 생각해. 절대 조금 세게, 조금 적게, 여리게, 이렇게 이공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주 고조된. 자연스럽게 이 감정을 표현해야지, 이거를 뭐 어떤 음보다 크게 뭐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돼.